지금 땅콩 리턴 사건이 미국과 일본에서까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재판을 받을 상황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그 얘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박소연 기자. 네. 지금 미국에서 한인 방송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바로 TKCTV라는 데서 예.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난 9일입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지금 대한항공 직원들과 말싸움이 벌어져서 지금 1등석에 탑승한 뒤에 IOC 직원들이 다 죽어야 돼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보도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 대한항공은 소송도 불사하겠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천상철 차장은 그 미국에서 보도가 한인방송에서 보도한 내용, 그러니까 조현아 씨도 결국에는 미국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어떻게 보셨는지 그 영상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한인 언론 TKC TV 보도 내용을 먼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난 9일 이 조현아 전 부사장이 네, 그 내용입니다. 전할권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너 내려 리턴이 뉴욕의 케네디 공항에서 발생했으므로 미국 연방법원도 재판 관할권을 가질 수 있어. 만일 조 부사장이 미국 재판에 회부되면 미국 교통법 46,504조 비행기 조종사 및 승무원에 대한 방해 혐의 등에 대한 처벌 조항에 따라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20년형의 선고를 받게 예. 됩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면은 결국엔 미국에서 처벌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여성원 변호사 진짜 처벌 가능한 건가요? 미국 법에 따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다만 비행기나 선박은 그 국적에 따라서 선박의 국적 그 관할로 인정해 주는 게 국제 관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현재 이게 선박이나 비행기에 관한 문제가 테러리스트와 연관되지 않는 이상은 예. 보통은 그 국적에 그 국적기가 있는 국적의 그 나라에서 재판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사실적으로는 실제로 할 예, 가능성은 미국에서 많지 않다.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천상철 차장, 오늘 일본에서 살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이 SNS로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일본에서도 이게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폄하하는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참 창피한 일인데요. 예. 아침 8시부터 일본 3개사의 방송국에서 이 땅콩 항공기사가 보통 15분간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그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가계도가 나왔고 저렇게 사과하는 모습, 시청자가 직접 제보한 저희한테 제보한 사진인데요. 저렇게 각 그 대한항공 일가의 사진까지 쭉 내보내면서 재벌 저렇게 문제가 많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후지 테레비 9시 방송 도쿠단의 구요, 그다음에 그 오전 8시에는 테레비 아사히 모닝하트라는 데에서도 예. 계속해서 대한항공 얘기를 비판을 하면서 문제가 많다 이렇게 비판을 쏟아내고 예. 있다고 합니다. 저런 뭐 그래픽까지 소개를 하면서 할 정도니까 일본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보통 일본에서는 북한 관련된 내용이나 저렇게 보도하지 예. 일본 특정 기업에 대한 보도는 저렇게 하지 않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국제적으로 지금 대한항공이 대한민국을 좀 망신을 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자, 이번 소식 여기까지 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